불꽃놀이에서 사용되는 연화는 발사 후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타상연화뿐이 아니다. 한쪽 끝부터 타들어가면서 글씨나 모양을 나타내는 장치연화들도 자주 등장한다. 특히 이 작품은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부르는데 관객들의 인기가 대단하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경우 다리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차례로 장치 연화를 다리 아래로 늘어뜨린다. 종이 튜브 내에 마그네슘 혹은 알루미늄, 어떤 경우에는 합금인 마그나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섞은 것, 막 그것들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점화가 되면 계속 그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그게 긴 시간 동안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7, 8초, 6, 7초 걸립니다. 그러면 흘러내리는 동안에 그 수많은 알갱이가 한 튜브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수백 미터 혹은 1km 늘어놓고 나면 마치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해서 그거를 저희는 뭐 나이아가라 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설치된 장치 연화가 점화되면 화약이 원통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은색의 밝은 불꽃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효과를 보여준다. 그야말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감상하는 느낌이다. 강이나 바다를 배경으로 한 불꽃 축제에선 불꽃이 물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듯한 장면을 종종 만나게 된다. 장치연화의 일종인 수상연화다. 수상연화의 비밀은 나무와 모래주머니로 구성돼 물 위로 떠오르는 장치 덕분이란 얘기다. 이렇게 화약과 물이 접촉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불꽃이 물속에서 타오르는 듯한 효과를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연화가 개발되면 반드시 시험 발사를 거치는데 안전을 위해 인적이 없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통 불꽃 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제품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험 과정을 거친다. 하나의 불꽃 모양이 디자인되고 개발돼 불꽃놀이 등의 축제에 선보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과 과정이 소요되는 것이다. 바다나 강을 배경으로 하는 불꽃축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부산 세계불꽃축제도 바다 위에서 연화를 발사시킬 예정이다. 그래서 화약 세팅 작업도 바지선 위에서 진행되는데 제일 먼저 발사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다. 발사포는 지관, 철관, FRP관 등이 있지만 최근엔 FRP관이 많이 사용되는 추세다. 일단 밀착시켜갖고 여기 그렇게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꽉 당겼어도 이렇게 놔두면 이게 풀려버린다고. 꽉 당기신 다음에 잡아주시고 요거를 제껴주셔야 돼. 한번 이렇게 화약을 넣기 전에 발사포 고정 작업이 필수인데 제대로 고정이 안 되면 불꽃의 모양이 틀어질 수도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발사포의 크기는 연화 크기에 따라 다양한데 부산 세계불꽃축제의 경우 직경 3인치부터 무려 25인치까지 다양하게 사용됐다. 5인치는 150m가 터져라. 이거는 250m 올라가 터져라. 저거는 200m 올라가 터져라. 그래서 다 그걸 맞춰놓은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같은 FRP지만 5인치는 조금 두께가 얇고 5인치로 갈수록에 두께가 좀 두꺼워서 그 충격에 견디게끔 충분하게 그 시험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발사포가 자리를 잡으면 불꽃 축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화가 등장한다. 지금부터 위험하고도 중요한 작업이 시작된다.
연하는 자기 크기에 맞는 발사포의 자리를 잡는데 같은 크기라도 볼꽃의 색이나 모양, 시간에 따라 특정한 발사포에 설치돼야 한다. 정해진 연출 순서대로 연하를 발사시키기 위한 기본 작업이다. 이게 추진제예요. 이 추진제 힘에 의해서 이게 250m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추진제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속화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속화산에다가 불을 붙이면 이게 펴도 들어가세요. 펴도 들어가세요. 그래서 추진제에다 점화를 시킨다. 그럼 이게 힘에 의해서 250m 올라가서 땅 터지는 거죠. 타상연화의 경우 속화산에 불을 붙이면 추진제가 터지면서 연화가 발사되고 중심부에 반려의 불이 붙고 스타들을 360도 방향으로 내보내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게 된다. 그럴 때 이 추진제가 있는데 이걸 밑으로 들어가야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 나가지고 이걸 뒤집어졌다. 뒤집어지면 이게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이게 하나만 터졌는데 이게 힘에 의해서 이런 걸 다 치고 나간다고. 현대 불꽃놀이는 전기 점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기 점화 방식을 사용하면서 과거 수동 점화 방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연화를 정밀하게 발사시킬 수 있게 됐다. 연화의 크기는 불꽃 모양만큼이나 다양한데 연화가 클수록 더 높이 올라가고 불꽃의 모양도 더 크다. 이거는요, 이 연화는 16인치에 속하고요. 이게 한 300m 올라가서 터지면 까모르라 그래가지고 금색 같은 게 쫙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좋아요. 한 30km 거의 들어갔습니다. 무거워요. 결선 작업은 상당히 복잡하고 중요한데 불꽃 연출 순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듈이라고 불리는 이 단자판은 연화 한 그룹의 작은 컨트롤러에 해당한다. 각 연화의 속화선은 단자판과 연결되는데 이 단자판은 불꽃 축제가 시작되면 메인 컴퓨터의 신호에 따라서 각 연화의 속화선을 점화하고 발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결선 작업들은 메인 컴퓨터와 각각의 연화를 연결해서 짧은 시간에 복잡한 불꽃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메인 그 컨트롤 룸에서 첫 번째 시작할 때 이제 카운트다운에 의해 가지고 첫 번째 음악에 맞춰서 첫 전기적인 신호는 저희가 이제 무선으로 해 가지고 각 그 바지선에 있는 컴퓨터 발사기에다가 그 신호를 주게 되고요. 무선으로 신호를 주면 그 각 발사기는 그 0초부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 50분 동안에 음악이 나간다고 하게 되면 50분 동안 그 발사기에 입력되어 있는 그 시간에 의해 가지고 그 각각의 모듈에다가 그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듈에다가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면 모듈 자체도 화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선에 의해 가지고 그 시간대별로 연결되어 있는 시간에 의해 가지고 화약들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주 조종실에서 바지선의 컴퓨터 발사기에 무선으로 신호를 보낸다. 바지선의 컴퓨터 발사기에서는 다시 각 연화들이 연결된 단자판에 유선으로 신호를 보내서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 연화를 발사시키는 것이다. 결선 작업은 각 연화가 연출 순서대로 발사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하는 과정이다. 드디어 부산 세계불꽃축제의 날이 밝았다. 부산 세계불꽃축제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광안대교 등 바다 환경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바다 위에서 연화를 발사시키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화약을 장착한 바지선들이 등장해서 자리를 잡게 된다. 드디어 시작이다. 정말 밤하늘을 캔버스 삼아 화려한 그림이 펼쳐진다. 한 폭의 수채화가 살아나서 음악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가장 찬란한 순간에 전부를 태우며 찰나에 사라지는 불꽃은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예술의 가장 완전한 형태일지도 모른다. 그 예술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밤하늘에 펼쳐지는 불꽃과 함께 관객들은 환상의 세계를 마음껏 넘나든다. 불꽃놀이의 역사가 시작되고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연화의 근본적인 구조나 제작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최신 컴퓨터 기술이 적용되면서 좀 더 정밀하고 다양한 연출이 시도됐고 불꽃놀이는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고 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뻥 터져서 올라가는데 5초 걸리고 터져서 표현되는데 2초면 5초 정도를 올라가는 시간을 역산으로 사람이 수기로 계산을 해서 먼저 5초 전에 불을 붙여야 그 그림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웠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컴퓨터로 자동 계산이 돼서 들어가니까 상당히 정확한 음악에 매칭이 되는 싱크로나이즈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 겁니다. 불꽃놀이는 오랜 세월 동안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사람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왔다. 축제를 만드는 유쾌한 과학, 불꽃놀이. 불꽃놀이는 전자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